최악이야, 최악. 나 너무 외로워했잖아, 최근에. 그래서 누가 찾아와 줬어. 아무도 안 왔을 것 같아. 요산수치라고. 어? 아, 아니 어제 갑자기 막 못 걷겠는 거야.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운동을 되게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대요. 갈게. 대충 찍다 가. 뭐 똑같은 거 할 건데 뭐. 아니 자기 뮤비인 날 저렇게 다운돼 있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왔어. 아니 저 핑크색 티셔츠는 준비했어? 그럼. 저거? 몇 벌이야? 와 진짜 많다는데. 이거 미소천사 때 내가 이걸 입었다니까. 난 저게 이렇게 젖꼭지에 닿는 느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진짜 실크 아닌 거 있지? 가짜 실크. 나 어제 잘 때 팩했어. 진짜 오랜만에. 아 너무 한심하더라고 그걸 붙이고 있는 내가 혼자. 메이크업하는 친구가 갑자기 뭘 붙이더라고요. 원래 안 하시던 건데. 메이크업하는데 7분도 안 걸려요. 이러고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나오시면 네,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설명 천천히 드리고 할 거니까 네네. 급하게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예. 예. 황금비. 이렇게 하고 하면 훨씬 덜 부끄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건 할 만큼 했어요.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 역량인 것 같아. 난 움직일 거니까. 필모그래피에 재밌는 아이템이 하나 추가되는 거지. 저번에 못 찍었다고? 아유, 대단하시네. 블랙핑크, 아이유, 선미, 성시경. 춤 너무 잘 추시는 분들.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오, 좋아, 좋다. 뭐 입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복 같기도 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면 그 전체적인 스토리는 날씨를 움직이는 그런 존재처럼 사람이 아닌데 인간은 설명을 하고 있는 날씨를 움직이는 그런 신적인 존재? 오. 날씨를 관장하는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인데 땅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서 내려온다는 내용입니다. 우와 멋지다. 되게 진짜 특이한 컨셉이다. 돈을 많이 쓴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앨범이라는 거 확실히 부담스럽긴 해요. 이게 해보니까 14번 활동할 수 있는 걸 한 번에 모아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기대도 좀 많이 되면서도 걱정도 되고.